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5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10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제는 요 가까운 도시에 나가가지고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방접종을 마치고 와서 밤에 아주 몸살처럼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또 이제 시간 간격을 뒀다가 또 하나를 먹고 그래서 잠을 잤어요. 지금도 내가 그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가 그 마치 몸살이 온 것처럼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왼쪽 팔은 주사를 맞은 왼쪽 팔은 지금 내가 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녹화를 하는 것이죠. 어제는 정말 그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진통제까지 먹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8시 정도 된 거예요. 아침 8시. 근데 뭐 눈을 떴어도 자리에서 바로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 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리에서 이제 그 빈둥빈둥 되다가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잠깐만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지금 그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잠깐만요. 이 영상의 앵글이 잘 맞지 않는데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그거를 맞고 얼마 있으니까 두 번째 또 접종을 해라 또 그래.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게 옵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그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가서 두 번째 예약을 했어요. 그뭐 그래서 두 번째 맞을 때만 해도 이번만 맞으면 끝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말이죠. 근데 세 번을 또 맞으라고 또 와. 그래서 세 번을 맞으니까 이번에 또네 번을 맞아라 이렇게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네 번을 맞았는데 내가 예약을 할 때는 7월 16일 날 예약을 했습니다. 처음 예약을 한 거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상당히 그안 좋은 상태라서 다리가 그렇게 부상을 입고 안 좋은 상태에서, 또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혹시라도 그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연기를 했어요. 계속 연기를 하다가 이제 8월 7월 23일 날 어제 가서 이제 그 모더나를 또 맞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4차 접종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1차 끝나니까 또 2차 맞아라. 2차 끝나니까 3차 맞아라. 3차 끝나니까 또 4차 맞아라. 이제 좀 있다가 또 5차 맞으라는 얘기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물 백신인가?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예방주사를 한번 맞으면 뭐, 그냥 넘어갑니까? 꼭 몸살이라도 한번, 되지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가 영원히 그, 인간 옆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아요. 보세요. 처음에 코로나19 나왔는데 백신이 나오니까 그 백신을 무력화하는 자꾸 변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오미크론이니 무슨 변이 해가지고 뭐 이름도 기억조차 할수 없는 그런 그어 코로나19 변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변이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코로나19는 영원히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그 영원한 그
괴롭힘의 대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또, 또 뭐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 녹화 중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참 그 지금도 컨디션이 별로 그 안 좋은 상태거든요. 안 좋은 상태인데 이번엔 그 내가 그 고정 메뉴 중에 필사의 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필사의 도를 오늘 한번 그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필사의 도를 이제 적어서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한 그 명언집을 내가 이렇게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재미난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관한 명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그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재미난 명언이 있어서 그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를 이제 취사해가지고 적어 올린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전쟁은 강간자고 평화는 간통한 아내를 둔 남편들을 제조하는 거대한 기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 이게 니은 받침 빠졌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전쟁은 강간자고 평화는 간통한 아내를 둔 남편들을 제조하는 거대한 기계다. 이런 그 명언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셰익스피어 알잖아요.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가지고 1616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극작가 시인입니다. 문학가죠. 근데 그 여러분 그 오토바이 공장에서 오토바이 하나 한 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답니다. 과부 하나 또 생겼구나.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공장 사람들이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완성시켜 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답니다. 과부 한 명 또 생겼구나.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과부 제조기라는 얘기죠. 과부를 만드는 기계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읽어보면 참 쉽게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강간자고 평화는 간통한 아내를 둔 남편들을 제조하는 거대한 기계다. 그러니까 전쟁은 강간자고 여러분들 전쟁에는 얼마나 그 강간이 벌어집니까? 그 남자라는 건 말이죠.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죠. 사람도 하나의 동물인데 동물은 뭡니까? 본능에 충실한 게 동물이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게 뭡니까? 식욕, 섹스욕 이런 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나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보기 좋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가짜 얼굴이라고. 내 진짜 얼굴을 보시려면은 이승열의 금수강산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은 내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조금 얘기가 길어지겠어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칠순을 바라본대? 아니 난 그렇게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그 사람 나이를 어디로 먹었다는 거야? 똥구멍으로 먹었다는 거야? 어디로 먹었다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내가 칠순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아니 난 그 사람 그렇게 나이를 안 봤는데 나이 백이네.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나이를 먹었다는 거야? 어디로 나이를 먹었느냐? 내가 대답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얼굴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대부분 다 이 시력 나쁜 사람들이야. 나처럼 이렇게 안경 쓰고. 시력이 나빠가지고 남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 여러분들 그 이승열의 금수강산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검버섯까지 피었어요, 얼굴에. 검버섯을 뭐라고 합니까? 저승꽃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검버섯 피는 사람은 저승 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거죠. 이제 저승의 꽃이 얼굴에 핀다 그거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어디로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 거야? 진짜 나이 백이네. 깜짝 놀랜데. 그 말에 내가 대답을 하고 싶은 것이 이승열이는 어디로 나이를 먹었느냐? 얼굴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승열의 금수강산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십시오. 날씨 상당히 많이 들어 보입니다. 이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고 얼굴에는 저승꽃 검버섯이 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도 이래 자꾸 어린애, 응? 근데 어린애로 몰고 가고 젊은이로 몰고 가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어린애 젊은이로 몰고 왔냐면은 내가 장가를 한 건 그 총각이라 해서 그런 겁니다. 장가를 한 건 총각이라서 남의 앞길을 막지 말라. 이런 뭐 아주 나를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양이가 뭐 쥐 생각한다고 나를 크게 생각이나 해주는 것처럼 장가도 안 간 사람은 나이 많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지고 어린애, 젊은이를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몰고 간다는 게 말이죠. 몰고 간다는 게 불쾌한 겁니다. 아니 왜 몰고 갑니까? 몰고 가면은 그렇게 몰고 가면 뭐 이승열이가 장가래도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아무리 그렇게 몰고 가봐야 장가는 못 갑니다. 에?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벌써 저승꽃이 피는 검버섯이 피는 사람 보고 어린애네 젊은이네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 굉장히 육체를 많이 놀려서 움직이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저녁도 들어오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또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여기저기 그 퇴근 후에 많이 돌아다니면요. 뭐가 깨지겠습니까? 돈뿐이 깨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쥐꼬리만한 수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퇴근에 와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 돈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맨날 뭐 대출받아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오면 꼭 집안에 처박혀서 진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요. 그 집안에 꼭 처박혀 있는 거 방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방에 콕 처박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내가 퇴근 후에 돌아다니지 않은 거는 돈을 아끼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몸이 피곤해요. 내가 이 젊었을 때보단 많이 그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요. 그냥 집안에서 쉬는 겁니다. 컴퓨터만 하고 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는 이미 얼굴에 저승꽃이 피는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야단들을 하지만, 일단 칠순이 가까워 오면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겁니다. 무슨 버림이냐? 직장을 구하려도 직장을 안 줘요. 에? 그렇잖아요. 70 가까이 된 사람은 누가 고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요. 내가 이 직장이라고 나가긴 하는데 4대 보험도 없고 에? 건강보험은 직장보험이 아니고 직장건강보험이 아니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국민연금도 가입이 안 됐고 국민연금이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연금을 내가 받습니다. 그 받지. 예? 보험도 건강보험도 직장 건강보험이 아니고 지역 건강보험이다 그죠. 그리고 하여튼 난 이 직장에 관한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 그런 노인을 가지고 맨날 어린애다 젊다 해봐야 다 그게 부질없는 짓입니다. 얼굴에 벗어 검버섯 피는 사람한테 맨날 나이 어리다 젊은애다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나의 심적인 얘기, 이 주변에 관한 얘기 이런 걸 다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고무공장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우리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래요. 맞습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꾸 PR을 해야 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PR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내가 조회수가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뭐 5천만, 10만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내 조회수를 보십시오. 100도 잘 안 나와요. 50도 잘 안 나옵니다. 조회수가 기껏해야 뭐 17,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런 걸 왜 자꾸 유튜브를 해서 올리느냐. 내 PR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PR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PR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유튜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PR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 보셔.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요,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외국인들 많이 쓰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 임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쓴단 말이죠.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무슨 또 대화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무슨 또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렇게 간단한 대화나 하는 겁니다. 야, 쉬는 시간 됐다. 뭐 퇴근하자. 일 시작하자. 이런 뭐 단순한 얘기들만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직장에서 내가 제일 밑바닥 생산직인데 제일 밑바닥 일이나 하는 놈이, 머슴처럼 일이나 하는 놈이 맨날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잘났다고 떠들어보셔. 당장 눈총이 들어옵니다. 아, 지가 무슨 응? 여기 부장이야, 전무야, 뭐야. 저놈이 뭐 소처럼 일이나 하는 놈이 무의가 잘났다고 맨날 나와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당장 눈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렇게 PR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PR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PR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PR 시대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껴도 되겠지만, 거듭되는 얘기지만, 내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인데도 청년이니 어린애니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쐐기를 박는 마음으로다가 그 이승열의 금수강산에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이 집에서 녹화하는 건 젊어 보여요. 청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승열의 금수강산 거기에 나오는 영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몰고 갈 처진가? 몰고 가지 마십시오. 몰고 가는 것도, 청년 어린 젊은 놈이라고 몰고 가는 것도 한 50대 그 정도지.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몰고 가지 마십시오. 생각 보세요. 몰고 간다는 게 이 불손한 생각 아닙니까? 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칠순이면, 아, 그 사람은 칠순이다. 그 사람이 돈이 없다. 아, 돈이 없다. 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뭘 몰고 갑니까? 에? 몰고 간다고 해서 내가 젊어지고 내가 출세하고 장가를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녹화를 짧게 할 수 있는데도 이제 길게 녹화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튜브란 게 꼭 뭐 어디 주제에 맞춰서만 얘기를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강간자고 평화는 간통한 아내를 둔 남편들을 제조하는 거대한 기계다. 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사에도 셰익스피어의 그 전쟁에 관한 그런 그 유명한 어록을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나요. 지금은 내가 참 유튜브 덕을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나와서 내 자신을 해명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칠순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그 이승열의 금수강산도 올리고 그러지. 유튜브만 아니면요, 아, 이승열이가 어린애야, 총각이야, 이러면요, 그대로 그렇게 몰고 가면 그대로 몰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아, 이승열이를 뭐 방송에서 보겠습니까? 이승열이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 늘 방송에 나오니까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 난 이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승열이를 실제 만나봐야 되는데, 이승열이를 실제 만나려면은 뭐 이승열이하고 가깝게 지내는 뭐 이웃이라든가 친척이라 이래야 되는데,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도대체 이승열이를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 이승열이를 절대 이승열이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없는데 계속 소문은 이승열이가 젊은 놈이다. 어린애다. 총각이다. 아직 장가도 안 건 총각 어린애다. 아니,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승열이가 정말 진짜 젊은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몰려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하고 이런 세상이니까 아무리 그래 몰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너무 얘기가 길어졌고, 그래서 오늘은 셰익스피어가 그, 남긴 전쟁에 관한 그 어록을, 이렇게 그, 명언을 필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